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의 사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부정하는 이 무신론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실까 그렇지 않을까를 늘 염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인생은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결론을 내리니 그 마음이 텅텅 비어있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마음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대신에 그 마음을 무엇이 채우고 있냐면 부패와 가증한 악이, 그 가증한 악을 행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유, 제가 하나님만 안 믿지 그래도 제가 교육을 받았고 교양이 있는데, 아, 저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요. 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교양 있어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많이 배운 것 같고 법 없이도 살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살펴보셨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칼빈은 이것을 전적 타락, 예외 없는 타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인생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자유롭게 살고, 전혀 그렇지 않죠. 온갖 부패와 가증한 악으로 가득 채워져서 악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탄식하시는 이 탄식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지하냐,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 있냐라는 하나님의 탄식과 한탄이 이 말씀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 대신에 뭐로 채우고 있냐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내 백성을 먹는다,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어제 말씀 그 도액이, 사울의 이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그 높당의 아이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것,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행동들을 말하는 거죠. 죄악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 죄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데,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죄악을 행하는데 떡 먹듯이 밥 먹듯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죄악의 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의 굶주림과 허기짐, 어떻게 하든 이걸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떡 먹듯이 뭘 먹냐면 내 백성을 먹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결코 부르지 않는,
하나님을 불러야지 그 허기짐을 메울 수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허기짐을 메우지 않고 내 백성을 먹는 악한 행동들로 그것을 채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조난을 당하면 바닷물을 절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이 마르고 막 물도 없는데 그래도 바닷물을 마시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 몸에 이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겁니다.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물을 마셔서 염분 농도를 낮추라는 몸의 신호인데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염분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더 갈증을 느낀다는 거죠. 무지한 자는 마치 목이 마르는 상황에서 바닷물을 마시는 자와 똑같은 겁니다. 인생의 허기짐, 공허, 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데 죄악으로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하니 그들은 이 무지함 가운데 결코 채울 수 없는 그 무지함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움 속에 사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그 앞구절을 보세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때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곳에서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시황을 잘 아실 겁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중국 최초로 이 중국을 통일한 뭐 대위업을 이룬 그런 임금이었죠. 뭐 만리장성을 쌓고 아방궁을 만들고 병마용을 만들고 지금도 그 유족들이 뭐 세계 뭐 몇 대 불가사의한 그런 일이라고 칭송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진시황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막 불로초를 구하겠다고 막 사람들을 우리나라 뭐 일본에까지 사람을 보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그는 자신이 그 아방궁이라는 큰 그런 궁궐을 만들었는데 자신이 만든 그 침실에서 그 화려한 침실에서 잠도 못 잤다고 합니다. 언제 자객에게 암살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호위무사가 머무는 그 안쪽의 쪽방 그 방에서 잠을 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생이 이와 같은 거죠.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는 인생. 이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대신에 온갖 우상과 잡신들을 다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손 없는 날에 이사해야 되고요. 매일 아침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아, 오늘은 조심해야 되겠네. 꼼짝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생.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니 인생을 즐겨라고 말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인생이고 무지한 인생이고 두려움 속에 거하는 인생이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6절 말씀해 보니까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오늘 시편 53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켜 주신다. 자기 백성이 포로된 그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 야곱은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은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과 축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이 미래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고 찬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53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인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욥기 2장을 보게 되면 욥의 아내가 고난 중에 있는 욥에 대해서 이제 그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시편 42편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시편 53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며 포로된 곳에서 돌아올 때 즐거움과 기쁨을 노래하게 될 때가 곧 다가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날 살아갈 때 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미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오늘 시편 53편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며 야곱이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 그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며 찬미하게 될 때가 오게 됨을, 반드시 그때가 도래하게 됨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말씀을 오늘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인생, 무지한 인생,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자 되심을 노래하며 찬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변엔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불신자들이 그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실존을 밝히 알게 하소서. 두 번째,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오늘 하루의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